어려운데?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착장인데. 이 사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서부의 총잡이가 된 느낌? 갑자기 전 세계 강아지들이 꽃 노래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앵무새도 나타났어요. 내가 한 헤메코가 레전드다. W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의 레전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레전드 헤메코 위 지수 시작하기. 16강 우아 지수 대 브레이드 헤어 지수.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우아 지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착장인데요. 첫 솔로곡 곧두 번째 사전 녹화 차기였을 거예요. 이때 이밥 묶은 머리랑 이 옷이 잘 어우러져서 느낌이 좋았어갖고 저는 이 우아 지수를 뽑고 싶네요. 누르면 되나요? 우아 지수. 여태까지 했던 스타일 중 저는 염색을 잘안 해갖고 제가 빨간 머리였을 때 머리 스타일들을 좀 좋아하는데요. 지금 검은 머리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블랙 지수 대 크리스마스 지수. 어려운데? 너무 달라서 이 크리스마스 지수는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이 앞머리를 이용해보자 해갖고 그때 이렇게 앞머리에서 머리 묶었던. 저는 블랙 지수를 고르겠습니다. 바지 착장을 많이 입은 일이 없었는데 이 착장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때 행사 때 사진이 제가 다 마음에 들었어갖고 블랙 지수. 베레모 지수 대 레드 지수. 레드 지수. 레드 지수를 고르겠습니다. 레드 지수도 제가 꽃이 나왔을 때 이제 첫 번째 사전 녹화 그리고 저의 뮤직비디오 때 되게 메인 착으로 밀었던 옷이었는데요. 그때 머리 피스 이렇게 한 것도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꽃 무대.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는 코첼라 때 처음 꽃 무대를 했던 무대랑 처음 사전 녹화 다 하고 바로 간 투어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많은 팬들 앞에서 처음 무대를 한 거여갖고 그 일본에서 했던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솔로곡이 안 나왔었고 커버곡을 하다가 딱 그때부터 제 솔로곡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무대였어요. 청량 지수 대 스쿨룩 지수. 저는 이 청량 지수 이옷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거 내돈내산하고 내가 이거 너무 예뻐서 샀는데 언제 입지? 하다가 딱 쉬는 날이 있었어요. 투어 때 그랬고 오늘 좀 꾸며보자 해갖고 제가 액세서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막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도 이게 대충 한거 같지만 나름 제 딴엔 좀 정리를 한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량 지수로 고르겠습니다. 올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제가 올해 한국에서 보드를 탔는데 눈이 많이 안 와갖고 넘어질 때마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가서 스키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지수 대 핑크 지수. 저는 아이스크림 지수죠. 네, 아이스크림 지수. 이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 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딱이 사진이 있어갖고,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때 제가 큰 왕팬더 목걸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 너무 집에 가져가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행사했던 까르띠에 사진인데, 이때 이 액세서리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여러모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날이에요. 이때 제가 되게 퀵하게 갔다 왔어요. 거의 2박 4일 느낌으로 갔다 왔는데, 다행히 가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갖고, 제가 행사장에 쫙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 되게 컨디션 좋아 보인다. 막, 너 언제 왔어? 이런 제가 막, 어제 왔다 하면 다 놀라더라고요. 급하게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좋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꽃 뮤비 지수, 양갈래 지수, 하하. 꽃 뮤비 지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꽃만 3개 골랐거든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지막, 16강의 마지막 대결인데요. 오늘 찍은 W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클래식카랑 같이 찍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딱 찍으니까 뭔가 해외 같은 느낌도 나고,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약간 서부의 총잡이가 된 느낌? 되게 심취했어요, 저한테. 카리스마 있는 나에게 심취했다. W니까. 까르띠에 지수 대 우아 지수. 고민되네. 이거 바로 저번 주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우아 지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착장인데. 저는
아르띠의 지수로 가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여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제가 까르띠에 제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아이템이 트리니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몸에 약간 분신템처럼 항상 까르띠에 트리니티 반지를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마침 100주년 기념으로 트리니티 앰버서더로 캠페인을 찍기도 했고 뭐 사랑, 믿음, 우정의 뜻을 이렇게 가진 트리니티 링이 의미도 특별하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애착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꽃 뮤비 지수 대 W 지수. 아 근데 저는 W 지수 할게요. 왜냐면은 이 꽃 뮤비 지수 아까 양갈래 지수랑 좀 재진운이 좋아서 올라온 애거든요 얘는. 그래서 저는 W 지수로 가겠습니다. 레드 지수 대 블랙 지수. 어떻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지? 하! 레드 지수로 갈게요. 왜냐면 이게 꽃의 좀 심볼 옷이기도 했고 제 의견이 좀 이렇게 많이 화장도 그렇고 많이 들어갔어서 레드 지수. 제가 해외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강아지로 이제 꽃 챌린지가 많이 이렇게 흥했잖아요. 아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다 우리 달고미로도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갑자기 전 세계의 강아지들이 꽃 노래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앵무새도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막 앵무새도 나오고 모든 반려동물들이 제 대신에 챌린지를 너무 열심히 해주어갖고 아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겨주셔서 다행이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지수 대 청량 지수. 저는 청량 지수 할게요. 제가 나무도 좋아하고 하늘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나무랑 하늘이 있네요. 청량 지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사복 룩을 고를 때 중요시하는 포인트는 이런 건 꼭 지켜야 돼 이런 건 없는데 이 투어할 때는 그 나라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도 기분이 좋아서. 아, W 지수 대 레드 지수? 세계 대결이구만? 어떡하지?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저는 결과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W 지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많이 끼고 있어요, 지금. 아, 까르띠에 지수 대 청량 지수? 아, 근데 이 까르띠에 지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아, 근데 청량 지수 이 사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전 청량 지수로 갈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 목걸이를 이때 선물을 받고 처음 개시를 했는데 만족했거든요, 너무. 오늘 룩이랑 되게 잘 맞았다. 이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갖고 청량 지수로 가겠습니다. W 지수 대 청량 지수? 근데 이게 레전드 헤메코. 레전드 헤메코라고 하기에 청량 지수 제가 혼자 한 건데? 혼자 너무 자아도취 아니야? 내가 한 헤메코가 레전드다. 저는 W 지수로 갈게요. 이거 제가 너무 혼자 한 거니까 좀 그렇네요. W 지수. 다른 컵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우승! 네, 이렇게 제 레전드 헤메코를 꼽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헤메코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